이번엔 주방도 둘러봤는데요. 여기 기름을 많이 두시고 쓰세요. 식용유 드시다 보면 여기 네. 바닥에도 이렇게 기름때들이 막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엔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망. 이것이 정말 2년 전 새로 맞춘 주방에서 나온 필터망 맞나요? 덩어리진 기름때까지 조남승 고수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요? 여기서 공개하는 조남승 고수의 청소 필수품. 진공청소기, 칫솔, 치약, 나무젓가락, 기름때 전용 세제, 떼쓰건. 가장 먼저 청소를 시작할 곳은 주방. 후드가 사이즈가 다, 후드 알루미늄 망의 사이즈가 다 틀려요. 네. 이렇게 큰 것들은 집에서 이 통을, 통에다가 침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 통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요거 침전해서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준비하고 종량제 한다고 이렇게 큰 봉투를 하나씩 갖고 계세요. 통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우기 쉽겠어요. 그렇죠. 네. 제일 심한 때를 제일 밑에다 깔아요. 제일 아래쪽에 약물이 많이 침전될 수 있게끔. 그렇죠. 이제 청소를 하시다 보면 그 민감한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쏟아붓는 정체불명의 액체. 이 액체로 기름때를 불리면 된다는데요. 저희 재료가 뭔지 궁금하네. 나가서 한번 볼까요? 알코올인가? 뭘로 불리실지? 보고 오세요. 뭔지만. 선생님, 이거 쓰시는 거 뭐예요? 이거는 기름때를 없애는 오븐클리너라는 세정제예요. 오븐클리너. 알칼리성, 계면활성제. 기름때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터망이 잠길 정도로 부은 후 10분간 불려주는 것이 요령. 이렇게 놔두면 이제 청소가 시작된 겁니다. 예. 굳이 이거를 뜯어가지고 세정제를 이용해서 브러싱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걷어 올려 볼게요. 지금 바꿔줘야 돼요. 세상에. 정말로 강력한 세제의 힘. 단, 세척력이 강하다는 것은 독하다는 의미.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게 잘 헹궈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것만 따로 수거 탈착해가지고 서비스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2-3만 원씩 주고 아마 교체는 한 5만 원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안에 보세요. 삼중망으로 된 필터가 안쪽까지 속속들이 기름때를 벗었네요. 사실 보통 기름때는 힘이 거의 대부분 힘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천연 세제를 쓰더라도 힘이 들어가는 게 한 80%라고 생각되는데 좀 짧은 시간에 우리는 다른 작업을 하고 그 약품이 대신 청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전달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좀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 대박이다 진짜. 네, 어디가 뿌예요, 그죠? 아니 여기도 기름때가 생기는군요.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발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붓. 비싸지 않아요. 붓을 이용해서 하는 청소 방법이에요. 붓도 청소에 용이한 붓이 있습니다. 종류가. 네. 붓은 수성과 유성붓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수성붓 같은 경우는 모가 얇기 때문에 약이 되게 약해요. 네. 청소하다 보면 모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청소용 붓을 사려면 유성붓을 달라고 하세요. 유성붓이요? 네, 그만큼 굵고 단단하고 털 빠짐이 덜하거든요. 페인트 붓에 기름 전용 세제를 적신 후 청소 시작. 전체 꼼꼼하게 바르세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 중요한 건 그 오염된 부위를 너무 세심하게 닦다 보면 이 안쪽으로 그 약품이 튈 수 있거든요. 오븐클리니. 네. 어머, 이 하얀색이었네요. 네. 그렇죠, 보이죠? 네, 한 번 더 칠해주세요. 기름 전용 세제를 바른 후 5분 정도 불려주세요. 넓은 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있는 걸로 이것 때문에 소를 살 수도 없으니까 신문지에 묻혀서 닦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올려놓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흐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힘을 들들이고 하는 청소 방법이잖아요. 한번 닦아보세요. 어떻게 그냥 원래 하던 청소 방법으로. 이야. 집값 오르겠네. 그렇게 팍팍 문질러도 안 닦이던 기름때가 슥슥 닦아도 반짝반짝.
전용 세제로 불리고 청소하면 오래된 기름때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 요 밑에 이게 열려요. 열리니까 너무 내려가지 않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야, 이렇게 주방 기름때 집결지 중 또 하나가 바로 가스레인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 있어요. 여기도 기름 전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청소용으로 쓰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이번에 사용할 도구는 바로 칫솔이죠. 이쑤시개로 상판을 들어 칫솔로 고정하면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막혀 있는 경우 이쑤시개를 걸어내면 되는데 뚫려 있잖아요. 이쑤시개로 보이는 면만 긁어냈던 의뢰인. 이제 안쪽까지 청소하는 방법도 아시겠죠? 이제 가스레인지도 제 모습을 찾았네요. 여기는 조리하면서 한 번씩 꼭 열어봐 주세요. 네. 주방에는 기름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딱딱하게 굳은 음식 얼룩. 손가락 안 아프세요? 아, 좀. 네. 근데 한두 개 할 때는 괜찮은데 여기 틈마다 다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면 청소 오래 못해요. 여기 젓가락. 젓가락으로요? 네. 젓가락을 이용하는데 두 개를 압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정말 좁은 틈 청소하는 데는 딱이네요. 나무젓가락이 손가락의 역할을 대신하는 원리. 네, 보이시죠? 접고 접어주세요, 여기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수건을 감싸는데요. 넓게 말아요. 넓게 말아서 면적이 넓어지죠? 네. 그럼 이런 곳에 진짜 힘이, 네, 네, 힘이 안 들어가요. 닦이잖아요. 여기도 닦이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원리가요. 이 나무에 힘을 주고 닦는 거기 때문에 이 다섯 손가락 마디마디 힘을 안 줘도 된다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넓은 면적으로. 힘은 반, 효과는 두 배. 순식간에 윤이 나는 주방 가구들. 나무젓가락이 큰일 했네요. 집안 청소를 마친 후 조남순 고수가 직접 제안한 마지막 청소 장소는 바로 아이 방에 있는 방충망.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어떻게 또 뜯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남편분 시키세요. 자, 잡고 들고 빼주시면 끝납니다. 잡고 들고 빼고 빼고 잡고 들고 빼고 뺍니다. 네, 쉽죠? 네. 빼고 잘합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이제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겠죠? 네, 별거 아니네 진짜.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충망이 아니라 먼지 저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말 미안하네요. 몰라서. 환기한다고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더 된 것 같아요. 어쩐지 그 매트를 닦으면은 까만 더러운 때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더러울 일이 없는데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털다가 이제 호흡기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청소가 아니에요. 미리. 예, 그래서 일단 다른 곳에 오염물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지는 필수. 방충망 청소는 물걸레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바로 이것, 진공 청소기. 신문지를 대고 진공 청소기로 흘러내리듯 먼지를 빨아들여주면 먼지도 안 날리고 효과적이라는데요. 얼마나 속 시원하실까. 기분이 오늘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어때요? 방충망 먼지 제거 어렵지 않죠? 방충망을 드러내니 신문지 위에 쌓인 정체불명의 조각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빗물과 먼지로 인해 가지고 알루미늄이 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약해져 가지고 구멍이 쉽게 나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꼴로 세를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고 아니면 공간의 위생을 생각했다면 그게 굉장히 확실해요. 방충망을 걷어내니 그제야 비로소 보이는 안전망의 먼지. 실외의 먼지는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서 청소가 쉽지 않은데요. 솔로 털어주며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효과적입니다. 걸레로 닦아야 속이 시원한 분들. 적어도 이 정도로 먼지를 제거해 주어야만 물걸레 청소도 시작할 수 있답니다.